그럼 한번 걸어볼까요? 정말 시원하고 마음이 뻥 뚫립니다. 와, 여기. 와, 정말 여기 멋지지 않습니까? 2021년 코비가의 첫 번째 콜라보 프로젝트 바로 아이나입니다. 이제 난파랑길을 제대로 시작해 볼 텐데요. 작년 10월에 개통된 난파랑길은 부산에서 해남까지 아름다운 남해안을 즐길 수 있는 코리아 둘레길입니다. 난파랑길의 77코스를 조금 반대로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은 바로 이 율포 해수욕장인데요. 난파랑길을 걷기 전에 보성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녹차 밭인데요. 와, 정말 여기 멋지지 않습니까? 아직 녹차가 완전 파릇파릇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봄이 와서 햇빛을 받고 있는 이 녹차 잎들이 정말 아름다운데요. 여기는 바로 보째 다원이라는 곳입니다. 사실 보성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대한다원이지만 제가 이 보째다원을 추천해드리는 건 대한다원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서 지금 저 진짜 여기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. 와, 아무도 없어서 너무나도 좋고요. 여기서 또 이 정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멀리 바다가 보여서 그 바다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. 와. 그래서 이 다원을 찾아오실 때는 이 위로 꼭 올라가 보시면 좋지만 올라가지 않으시더라도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계속해서 다원 뷰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뷰를 따라 쭉 내려가시면은 바로 오늘의 난파랑길 시작지 율포 해수욕장이 나옵니다. 그럼 한번 이제 난파랑길로 떠나보실까요? 고! 보성에 와서 빼놓을 수 없는 보째를 아침부터 보고 이제 난파랑길을 제대로 시작해 볼 텐데요. 보째에서 율포 해수욕장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시기에 어렵지 않습니다. 여기는 되게 자그마한 해수욕장인데요. 하지만 모래가 굉장히 깨끗하고 파도도 없고 잔잔한 곳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걷기에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. 또 하나 이 율포 해수욕장의 장점은 이렇게 해수욕장 안에 여러 포토스팟들이 있다는 점인데요. 이 포토스팟이 여기뿐만 아니고 배도 있고 저 섬도 있고 여러 가지 포토스팟이 있어서 와서 사진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이 율포 해수욕장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역시 트레킹을 하든 여행을 하든 뭐든지 사진이 가장 남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 포토스팟에 오셔서 사진 찍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율포 솔밭 해변 이름답게 해변 뒤에는 소나무의 매력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 또한 놓치지 말고 걸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? Wish I could stop time. Wish I could slow down. Wish I could stop time. 제가 걸어오는 지금 난파랑길 중에서 저는 이곳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.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이 푸릇푸릇한 지금 파인데요. 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 갈대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 색깔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데크길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쭉 가면은 계속 데크길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.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창성공원이라는 곳 바로 옆쪽이고요. 만약 이곳만 즐기고 싶다면 창성공원을 통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고 가을에 이 억새들이 진짜 익어 있는 모습을 본다면 더 아름다울 곳이기 때문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가을에라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 난파랑길을 어느 정도 걸어봤는데요. 꽤 많은 시간을 걸었는데도 지금 다리가 안 아프고 발이 확실히 아픈 게 덜합니다. 카본 웨이브로 밀어주고 튕겨주는 해파랑 T1500. 괜히 연비 좋은 신발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네요. 그리고 걷다 보면 자주 신발끈이 풀려서 걸음을 멈출 때가 많은데 보아 다이얼이 있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.
이 해파랑 T1500이 정말 괜찮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걸으면서 느끼게 되었어요. 이게 보통 우리가 요즘 트레킹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걷다 보면 발이 아프고 물집이 생기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데 이 해파랑 T1500을 신고 걸으니까 지금도 힘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아직도 더 걸을 만한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와, 저 이거 진짜 처음 신어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와우. 그럼 또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. 고! 난파랑키 77기를 걷고도 아쉬웠던 분들은 이 다음인 76기를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되겠는데요. 이 76길의 매력은 뚝방길이 끝까지 저 끝까지 이어져 있다는 게 정말 메리트입니다. 이 처음 뚝방길을 걸을 때면 한쪽에는 갈대밭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색다른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그리고 이 뚝방길을 쭉 걸으면 눈앞에 시야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뚝방길을 걸으면서 바닷바람도 났고 갈대도 보고 하면서 이 일석이조의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난파랑키 코스는 이 장선해변의 노두길입니다. 이 길은 밀물이 들어오면 길이 없어지고 썰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는 아주 신기한 곳인데요. 그래서 길이 빠지면 저기 있는 작은 섬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곳의 매력은 썰물이 빠졌을 때 노을이 지는 걸 보면 이 갯벌과 어우러지는 일몰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. 아쉽게도 제가 왔을 때는 노을이 완벽하게 보이진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챙겨야 할 거는 꼭 이 물이 빠질 때 물대를 검색하셔서 물대가 빠질 때가 맞는지를 체크하신다면 더 좋은 장선해변의 이 일몰을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난파랑길 두 코스를 알아봤는데요. 이 두 코스를 모두 걷다 보니까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발은 정말 아프지 않았어요. 이 아이더 신발 때문에 정말 발이 아프지 않았거든요. 아, 정말 이렇게 트레킹 해도 아직도 체력이 남아 도는 거는 오랜만인데요.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